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문과대 영어영문학과에 재직하고 있고 현재 의료인문학 융합전공 주임을 맡고 있는 김양순입니다. 고대 캠퍼스에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게 뭐죠? 문과대 목련입니다. 그 문과대 목련이 지금 활짝 피어있는 생명의 계절에 의료인문학의 출발을 알리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척 기쁩니다. 바삐 돌아가는 학기 가운데 의료인문학 그 문을 활짝 여는 강연의 장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과대 코어 사업을 총괄하시는 이지원 단장님과 의료인문학 참여 교수님들, 참여 학과장, 학부장, 학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협조와 배려가 있었기에 의료인문학 융합전공의 탄탄한 교과과정을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빡빡하고 빽빽한 일정에도 의료인문학 신설 전후에 그 많은 일들을 열정적으로 처리해 주셨던 공혜정 연구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곧이어 소개 말씀 올리겠지만 의료인문학 융합전공 신설을 위해 특강을 부탁드렸을 때 선뜻 응해주셨던 의료인문학의 전문가이신 황상익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이재훈 단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과대 학장님이셨고요. 올해 2월 말까지 그리고 문과대가 대학 인문 역량 강화 사업 코어 사업에 선정되고 성공적으로 본 사업을 수행해 가는데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이재훈 코어 단장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재훈입니다. 방금 그 소개를 하셨다시피 지금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된 말로 끈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만 그 지금 코어 사업 단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의료 인문학 융합 전공은 문과대학에서 개설하는 과목이니만큼 당연히 이 자리는 학장께서 오셔서 치사를 하셔야 축하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어떻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례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와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자리에 올라와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일 좋은 건요, 그 인터넷 뒤지는 겁니다. 계속 비슷한 말이 있으면 그거 갖다 베끼는 건데 마침 좋은 말이 있어서 그걸 한번 제가 따왔습니다. 2016년도 9월 6일 날 그 중앙일보에서 그 배영대의 지성과 산책이라는 그 칼럼에서 첫 번째 그 기획입니다만 그 거기서 우리 고려대학교 정외과의 최장집 명예 교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그 배영대라는 분이 어떤 그 질문을 하냐면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자주 거론이 된다. 그리고 인문학은 과연 미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뭐 인문학의 그 위기라는 것은 뭐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인문학이라는 그 위기는 인문학 자체에서 초래한 것이다 라고 항상 자성론적인 또는 비판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최장식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그 있는 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은 지적 이성적으로 성찰하고 감성적으로 지각하는 능력을 가진 생각하는 동물이다. 인간 인문학은 인간 자체에 대한 학문, 반성적인 인간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 존재의 본질적 성격이 변하지 않는 한 인문학이 없어질 수는 없다. 즉 다시 말한다면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문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영원히 존재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인문학에 미래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학문의 분화가 많고 전문화된 시대에도 인문학의 효용은 여전히 존재하냐 이런 식의 질문은 가능할지 모른다.
인문학의 사회적 효용이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학문의 변화가 어떠하든 인문학의 존재 이유는 약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문학은 영원히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존재의 가치가 뭐 많을 수도 있고 또는 약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은 이것은 학문과 관련이 되는 것이고 과거의 학문이라는 것은 인문학을 위주로 해서 그 모든 그 학문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통합적인 이 학문 교육이었고 그래서 학문이라는 게 미분화 상태 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근대에 와서 특히 그 산업혁명 이후가 되겠습니다만은 분화가 시작돼서 전문화로 인한 전공 영역의 협소화 그리고 학문 간 불통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러한 것이 지속되다가 20세기에 와서 학제 간 교류와 경계 허물기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해서 학제 간 연구가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근자에 와 가지고서는 이것이 좀 더 좀 발전해서 학문의 융합, 통섭 뭐 이런 말들을 거의 뭐 이 화두로 이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찌 보면은 현 근자의 어떤 그 이 학문의 경향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학문의 본원적인 특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지를 가지고서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통합적으로 좀 해서 이제 학문의 어떤 그 외연을 좀 넓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학문의 본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효용적인 실용적인 면에서 이거 착안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과연 긍정적이고 우리가 수긍할 만한 것이냐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좀 그래도 뭐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이 이미 기왕에 여러 가지 융합 전공을 그쪽 학제 간의 학문의 융합 통섭을 통한 그런 그 전공의 개설을 여러 개를 해왔고 우리 문과대학에서도 기존에 세 개 융합 전공을 해왔고 마침 작년에 인문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뭐 통칭 코어 사업이라고 합니다만은 코어 사업에 우리 고려대학교가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이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에 융합 전공 세 개를 개설했고 그리고 올해 2017년도에 의료 인문 융합 전공이라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 전공을 개설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그 이 리플렛에 이 인문 의료 인문학에 대한 그 설명을 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의료 인문학은 문과대학의 그 인문학을 비롯해서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 물론 거기에는 의료 또 보건 그리고 생명과학 여러 분야의 학문이 통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전공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 의료 인문학 전공은 인문학 사회과학 또 학생과 그리고 자연과학 특히 의료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상호 보완적인 그런 성격을 띈 전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의료 인문학의 개설 취지에 대해서는 이 리플렛에 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겠습니다만 전공 개요에 대해서 제가 이 신청서에서 있는 것을 좀 베껴봤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적 특성이 강한 의생명과학 및 보건의료를 접목시킴으로써 최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인간 본연의 가치와 존엄을 회복하고 아울러 21세기에 요긴한 자연과학적 능력과 소양을 배양하고자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본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이와 반대로 자연과학적인 능력과 소양을 가진 인재들이 인문학적인 소양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도 이 의료 인문학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년도 2학기에 의료인문학 전공이 문을 열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황상일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님을 모시고 의료인문학의 향취라는 제목의 특강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의료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의료인문학의 향취를 듬뿍 맡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강을 기꺼이 수락하고 의료인문학에 대한 해주신 황상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인문학 융합전공의 개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양순 교수님 그리고 공혜정 연구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학문적으로 왕성한 호기심과 풍성한 얻음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훈 단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의료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융합전공이 신설됨에 따라 과연 이게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황상희 선생님의 특강 시간을 저희가 충분히 할애해드리고자 여러분 리플렛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융합전공연합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5시 서관 202호고요. 의료인문학 포함해서 다른 융합전공에 대한 안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꼭 자리하셔가지고 이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간대학은 문과대학이지만 이 전공 자체가 13개 학과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모든 고려대학교 학부생한테 열려있는 전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전공을 착실하게 공부하시고 플러스 의료인문학이라는 알파적인 지식을 덧붙이신다면 좀 더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황상희 선생님 특강을 듣기 전에 간단하게 그 선생님의 양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정말 짧게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1977년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198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그러니까 198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셨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한국과학사학회 회장,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장, 대한의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주요 조서로는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물로 보는 의학의 역사, 문명과 질병, 근대의료의 풍경, 콜럼버스의 교환, 문명이 만든 질병, 질병이 만든 문명, 그 역사가 의학을 만났을 때 같이 다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그 제가 알고 있는 저서들이 다 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수한 도서로 선정이 되신 거죠. 우수 교양 도서 혹은 학술은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황상익 교수님을 모시고 의료 인문학의 향취라는 제목의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의료 인문학의 향취에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뜨거운 박수로 고려대학교 캠퍼스를 찾아주신 황 교수님께 환영하는 뜻을 표하면 좋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황상익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전에 우리 과정의 연구교수로 계신 공혜정 선생에게서 특강 요청을 받고서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제가 뭐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외부 대학의 강의 또는 다른 특강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뭐 특강 중에 하나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지금까지 우리 김 교수님이나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게 되는 것을 참 기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목을 의료 인문학의 향취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제목으로는 조금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향취는 듣는 사람이 보고 듣고서 이 향취가 좀 나는구나 그렇게 여기면 되는 것이지 내가 할 얘기가 향취 있는 얘기니까 잘 들어라 이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의료 인문학에 대해서 별로 이제 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제목을 어떻게 정하면 좋겠는가 해서 그냥 제 생각으로는 조금 무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제 이름은 소개받은 대로 황상익이라고 하고요. 제 소속은 서울의대 인문의학교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퇴임을 해서 지금 현직은 아닙니다만 소속은 전 서울의대 인문의학교실 지금까지 재직했던 그 소속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또 의료인문학 또 인문의학 사실 저는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어로 얘기하자면은 Medical Humanities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의료인문학이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문의학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뭐 인문의학이란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만은 의료인문학보다 뭐 인문의학이라는 표현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고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글자 수가 하나 적다는 장점입니다. 상당히 경제적입니다. 언어 경제적으로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문의학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인문의학 또는 의료인문학이 무엇인가 그런 얘기를 주로 할 텐데요. 아마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분야를 공부하고 전공하는 사람들도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은 다른 우리 많이 얘기하는 학문 분야들 같이 그렇게 정밀하게 정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충이라고 해서 대강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그 영역에 해당되는가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하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것이 흔히 문학, 역사학, 철학을 아우르는 그러한 용어이듯이 의료인문학 또는 인문의학이라고 그러면은 의학의 역사, 의학의 철학, 또 의학과 문학 이런 것을 의료인문학 또는 인문의학이라고 포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주로 공부해 온 것은 의학의 역사, 또 의학 철학 내지는 의학의 윤리성 그런 분야였습니다. 특히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자면은 의학 역사에 관해서는 우리 한국 근대 의학사 보통은 1876년 개항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근대의학사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1876년부터 지금까지 한 150년에 걸쳐서 근대의학이 서양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흔히 근대서양의학 또는 앞에 근대를 빼고 서양의학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런 근대서양의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고 또 그것이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왔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의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건강이나 질병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지만은 거기서 그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건강과 의료라는 것이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또 그것이 삶의 다른 요소들, 다른 부분에도 아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학 역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 삶 전체에 아주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의학이 도입이 돼서 우리들의 삶에 개인적 삶 또는 사회적 삶 또는 집단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가 그런 것을 주로 공부해왔고 뭐 앞으로도 그런 쪽을 공부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대라 그러지만은 뭐 근대 현대 사실
역사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근대와 현대를 구분지어서 얘기하는 것도 좀 난센스 같은 얘기긴 하지만은 우리 일상 용어로 얘기하자면 근대 현대를 다 아우르는 그런 시기고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의학 철학이나 의료 윤리와 관련해서는 특히 지난 한 20년 동안 많이 문제되어 왔던 생명 윤리에 관련된 문제들, 인간의 생명의 시초는 어디인 것인가, 또 그 인간의 삶은 어떻게 마감이 되는가 하는 뭐 그런 데 관련된 문제들을 주로 생각하고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중에서도 특히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의료 인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들의 공부와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얘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정에 공혜정 연구교수가 제목으로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저한테 제안한 것인데요. 뭐 제목으로 사용해도 적절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는 제가 오늘 얘기하는 데에도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의료인문학인가? 왜 의료인문학을 공부하는가? 또는 뭐 공부해야 하는가? 해야 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공부하는가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요. 세상을 바꾸는 의료인문학, 좀 이건 과한 얘기 같죠. 세상을 보는 시각을 좀 바꾼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학문 분야든지 세상을 이해하고 또 그 이해의 바탕을 두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일 겁니다. 방식을 공부하는 게 여러 학문들이겠죠. 의료인문학이라는 것은 또 역시 세상을 보는, 인간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일 수가 있겠다. 그러므로써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넓게 형성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겠다는 얘기겠고요. 의료인문학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이건 어쩌면 제 경험이라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분야를 공부하면서 모든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시간 저는 참 즐거움을 느꼈고 또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런 경험을 얼마나 깊게 많이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단을 오늘 얘기를 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첫사랑이었다. 첫사랑의 설렘 또는 아쉬움 그런 걸 수 있겠는데요. 공부하면서 갖는 아쉬움도 있을 테고 또 설레임도 있겠죠. 그건 뭐 어떤 그 학문 분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료인문학이 저에게는 그런 첫사랑의 뭘까 비유하고 비교할 만한 그런 설렘이 있었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의료인문학 무작정 따라하기. 무작정 따라해서는 안 되겠죠. 공부를 하는 데서도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비판적인 속성을 지니겠지만은 그런 공부를 하는 데에도 비판이 따라야 되겠죠. 역사가에게 인문학을 가르쳐준 의사. 뭐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자꾸 공혜정 선생 이름을 대지만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따가 뭐 이것 관련된 제 경험을 한 가지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의료인문학이 소쿨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의료인문학으로 당당하게 사는 법을 배운다. 공부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지식을 얻는 것 과정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면은 의료인문학도 역시 그런 속성을 갖겠지요. 멀리 보려면 또는 넓게 보려면 의료인문학을 공부하라. 이건 뭐 의료인문학에 해당되는 얘기만은 아니겠지만은 미처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를 접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시각보다는 좀 더 넓고 다양하고 또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의료인문학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지라 뭐 진리가 자유롭게 할지라 같이 의료인문학도 해주시며 당신은 왜 살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사실 거듭되는 얘기지만은 학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라면은 의료인문학도 역시 마찬가지고 특히
의료라는 것이, 인문학도 그렇지만 의료라는 것이 인간의 삶, 또 인간의 죽음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단 말이죠. 인문학이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그럼 그것이 만나는 의료인문학은 좀 더 다양한 또는 깊은 관점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인문학이 제일 쉬웠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공부라는 거는 뭐 어려운 공부도 쉽게 재미있게 하면 더 보람도 있고 학습 능력도 높아지겠죠. 어쩌면은 이걸 전달하는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전달자겠죠. 그 전달하는 사람이 얼만큼 요령 있게 또 그 핵심을 잘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또 그 듣는 걸 통해서 또는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 텐데요. 의료인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얘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얘기입니다. 아주 최근의 얘기입니다. 한 달쯤 전에 우리 신문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된 그런 얘기인데요. 자, 맨 위에 제가 이 페이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건강과 질병 그리고 의학은 의사들 또는 의료인들만이 관여할 일인가? 물론 그렇지 않지요. 물론 그렇지 않지요.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특히 학생들은 아마 건강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은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머리로는 몇십 년 뒤에는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겠다. 우리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이 내 문제고 나에게 진짜 닥칠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리고 그게 당연하죠. 앞으로 50년 또는 70년, 80년 뒤에 닥칠 일을 미리 생각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잃고 병에 시달리면 어떻겠는가 미리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연령에 따라서 걱정거리가 다 다르죠. 아마 여기 계신 학생들은 이 건강이나 뭐 질병이나 죽음 이건 별로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거고, 주로 학교를 어떻게 잘 다닐까, 어떻게 재미있게 잘 다닐까, 또 조금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성적을 어떻게 잘 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나 걱정들을 하겠죠. 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어떻게 하면 잘 사귈 수 있을까, 연애가 아마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겠죠. 몇십 년 전에 나도 그랬듯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다 가신 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게 나이에 따라서 또는 자기 처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 걱정하는 것 다 다르겠지요. 나이에 따라서만 아니라 자기 처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일평생을 통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가장 큰 걱정거리 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역시 건강 문제고 질병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건강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건강이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하고 조금 차이는 있더라도, 내 자신의 문제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면은 그것이 나의 걱정거리가 되고 또 나의 삶에도 상당히 부담도 되고 또 어두움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평생을 살다 보면은 9988 234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동안 아프다가 4일째 세상 떠난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그게 제일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3일은 예의상 좀 앓다가
싶다가 4일째 되는 날 세상 떠나고 싶다. 아, 그런 소망 많은 사람들이 갖겠지만은 그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언젠간 하여튼 그런데 사람마다 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삶에 평균적으로 보면은 가장 큰 고통 또 가장 큰 부담은 질병입니다. 현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가 탄생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과거에는 질병에 대한 걱정, 질병의 부담이 더 컸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의식주 생활이 나아지고 의료, 의학이 발달하면서 수명이 크게 늘어났지만은 질병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은 지금으로선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아마 50년, 100년 또 몇백 년이 지나더라도 인간이 질병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더 궁극적으로는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저 1000년 전, 500년 전, 100년 전, 지금 또 100년 후 질적 양적으로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면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이 질병의 고통이고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게 뭐 의학이고 보건의료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그렇지요. 또 삶 자체가 그럴 겁니다. 자,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질병 그리고 의학은 의사들 또는 의료인들만의 것일 수가 없죠.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집단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우리 국가의 문제이고 또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 기사 인용한 기사는 한 달쯤 전에 여러 신문 방송에서 보도한 건데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남녀 모두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된다. 자꾸 켜지네요. 잠깐 쉬라고 사인이 오는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나 되는지 아세요? 아마 대강은 아실 겁니다. 남녀 합쳐서 몇 살이나 될까요? 2015년 현재 남녀 합쳐서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83.2세입니다. 80세를 넘어섰습니다. 아마 10년쯤 전에 80세를 넘어섰어요. 83.2세면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긴 축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수명이 긴 나라가 몇 나라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 그렇고 유럽의 몇 나라가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수명이 가장 길다 하더라도 크게 과언은 아닙니다. 1등은 아니지만은 베스트 5 내지 베스트 10은 들어갑니다. 그만큼 수명이 세계적으로도 긴데요. 그런데 앞으로 한 10여 년 뒤인 2030년이 되면은 일본이나 유럽의 몇 나라를 제치고 우리가 세계 최장수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얼마나 거슬러 올라갈까요? 해방이 되던 1945년 무렵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몇 살이나 됐을까요? 한국인들의 수명이 지금 83세인데 아 82세 82점 아까 83세 잘못 얘기했습니다. 82.3세인데 70년 전에 해방될 무렵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몇 살이나 됐을까요? 60세? 50세? 그렇게 짧았으리라고. 50세도 안 되고 한 40세 남짓이었습니다. 잘 믿기지 않을 겁니다. 불과 70년 전에 지금의 수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잘 믿기지 않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지난 70년 사이에 또는 지난 100년 사이에 이 세계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듯이 인간들의 수명에도 큰 변화, 큰 개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큰 변화 또는 개선이 있었습니다. 불과 70년 사이에 수명이 40세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면은 우리나라가 남녀 모두 세계 최장수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 세계 인류의 평균 수명이 대략 70세쯤 됩니다. 70세. 그중에 선진국,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 선진국은 80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선진국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거 봉건 시대, 왕조 시대의 모습, 아니 어쩌면 샤머니즘 시대의 모습도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에서는 선진국, 선진국에서도 그 중에서도 앞선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그렇습니다. 건강이나 조금 이따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은 건강이라는 것이 건강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전 세계 인류의 평균 수명이 지금 70세인데 지금부터 100년쯤 전에는 인류의 수명이 몇 살이나 됐을까요? 대략 30세 정도였습니다. 100년 사이에 30세에서 70세로, 우리는 30세에서 80세를 넘어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사회, 뭐 문화, 정치적으로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은 그 가운데 인간들의 수명 또 인간들의 건강의 조건,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조건들이 엄청나게 변했단 말이죠. 어쩌면은 인간 자체가 변화했다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들의 유전자가 변한 건 아니죠. 지난 100년 사이에 유전자가 변한 건 아닌데 삶의 조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삶의 질 얘기 많이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의식주 생활이, 또 중요한 순서로 얘기하자면 식주의 생활이 크게 변화하면서 인간들의 건강이 개선되고 그러면서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볼 수 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문제들은 또 많이 사라지고, 과거의 문제가 사라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을 텐데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질병이나 죽음도 우리가 어떻게 떨쳐버릴 수 없는 불가피한 점이지만은 그런 그것과 더불어서 많은 것들이 또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한 문제들, 불가피한 문제들인데 문제 종류는 변하고 있죠.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은 수명이 늘어나면은 그 자체로 상당히 긍정적이지만은 대신 고령화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가장 길다면은 또 다시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고령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겠지만은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서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라고 그러면은 그 중에 7%, 350만 명, 65세 인구가 350만 명 이상이다. 그러면 고령화 사회이고, 14%를 넘어서면은 고령 사회라 그러고,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면은 초고령 사회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웃 일본은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한 30%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우리의 거의 두 배나 되죠. 그런데 앞으로 20여 년 지나면은 그 노인 인구 비율이 일본과 우리가 거의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급격하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지 또 얼마나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지를 알 수 있는 얘기죠.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건 아닐 겁니다. 사람들이 오래 장수하면 그 자체는 긍정적이죠. 근데 긍정적이지만 그것이 새롭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문제 자체를 우리가 배관시하거나 또는 그걸 너무 지나치게 부정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과거의 문제를 많이 극복을 하고 이제 건강국가 최장수가 국가가 됐듯이 앞으로 생길 문제들도 우리가 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은 수명이 많이 늘고 고령 인구가 많다는 것이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닐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고령 사회에 맞는 국가 시스템을 연금 제도든 복지 제도든 뭐 이런 것들을 그러한 고령 사회에 맞도록 바꿔 나가야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가장 빨리 증진이 됐다. 그만큼 건강 수준이 가장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됐다. 그만큼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을 한 100년 동안을 우리가 아주 잘 지내왔다는 얘기죠. 잘 지내왔는데 앞으로 생길 문제도 그렇게 슬기롭게 대처를 하게 되면은 고령화 사회란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가 다가오고 있고 그런 새로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지어진다는 얘기죠. 그걸 잘 감당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학도 필요하고 인문학도 필요하고 뭐 의료 인문학도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건강 수준, 평균 수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건강 지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인구 집단, 어떤 국가, 어떤 사회의 건강 수준이 어떤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를 건강 지표, 영어로 헬스 인덱스라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평균 수명이 대표적입니다. 또 어쩌면 평균 수명보다 더 좋은 지표라고 얘기하는 게 영아 사망률입니다. 영아 사망률. 영아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infant. infant. 아기가 태어나서 만 한 돌 될 때까지를 영어로 infant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영아, 갓난애기, 젖먹이애기, 젖먹이애기. 그 영아의 사망률이 얼마인가? 영아 사망률이라는 것이 어떤 국가, 어떤 사회, 어떤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을 아주 잘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자, 지금 영아 사망률은 1년 동안 태어난 아기 중에서 몇 명이 돌이 되기 전에 죽는가 하는 비율을 영아 사망률, 영어로 infant mortality rate라고 얘기합니다. 1,000명당 몇 명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1년 동안에 태어난 아기가 1,000명이라고 가정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40만 명 남짓되는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20년 전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전체 인구는 지금보다 적지만은 더 많은 뭐 50만, 60만, 1950년대에는 80만, 90만 이렇게 많이 태어났어요. 그만큼 여성들의 출산이 많았다는 얘기죠. 한 여성당 낳는 아기 수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죠. 1960년에 여성 한 명당 낳는 아기가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6.1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2명가량 되죠.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두 명을 낳아야지 이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가 되겠죠.
2030년대가 되면 우리가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지금 1.2명이지만 그래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가임 여성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줄어드는 건 앞으로 한 10년 남짓 뒤에 2030년부터 줄어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도 늘어났고 이제 정체 상태로 들어가고 곧 감소 경향이 됩니다. 이게 출산이 그렇게 달라졌던 얘기예요. 영아 사망률은 하여튼 1년간에 태어난 아기를 1000명당 돌 전에 죽는 아기가 몇 명? 지금 우리나라가 1000명당 3명의 아기가 돌까지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1000명당 3명이니까 100명으로 치면 0.3명. 퍼센트로 표현하자면 0.3%죠. 그게 제로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은 아마 당분간은 한 100년, 200년이 되더라도 제로까지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0.3에서 뭐 0.2, 0.1 그렇게 내려가더라도 자, 그런 불행이 전혀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돌 이전에 죽는 거 참 불행이죠. 그 아기에게도 불행이고 부모들에게도 큰 아픔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데 100년 전에는 얼마나 됐을까요? 100년 전에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19세기 말에 독일 자료를 보면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국이라고 얘기되던 독일의 경우에도 태어난 영아 1000명당 1년에 300명이 돌이 되기 전에 300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셋 중에 아기 셋 중에 하나는 돌까지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그런 자료 없지만은 독일보다 낫을 리는 없겠죠. 자, 아기 세 명당 하나는 돌까지도 살지 못했어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100년 전에는 그게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망률만 높았던 게 아니라 죽음을 접할 기회가 그만큼 높았다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생각이 지금과 그때가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달랐겠죠. 정말 달랐겠죠.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생각, 또 죽음에 대한 생각. 의학적인 문제가 의학적인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인식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자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세상을 알려면은 과거 역사를 이해하자면은 그런 것을 몰라서야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몇 해 전에 로마 유적을 답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 여럿이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로마 유적지 앞에서 로마사를 전공하는 어떤 교수가 가이사르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습니다. 가이사르가 56세 때 암살을 당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그 로마사 전공 교수가 자신의 나이가 지금 56세다. 내가 지금 세상 떠나려고 누가 생각을 하겠는가? 나 자신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내가 세상 떠나려고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카이사르는 바로 내 나이 때 암살을 당해서 세상을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느닷없는 죽음이었다. 그래서 카이사르 자신도 그렇고 양자인 옥타비아누스도 아무런 대비가 없다가 그런 일을 당해서 로마 역사에 많은 혼란이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역사를 공부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지금의 56세하고 2000년 전에 56세가 어떻게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으로 로마 시대 역사를 갖다 이해한다 그러면 나 지금 좀 너무나 어불성설이 아닐까.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런 걸 아는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모르는 사람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뭐 그렇게 다를까? 그때는 문명은 특히 어떤 기술 문명은 지금보다 못해서 뭐 사람들 사는 방식이 좀 달랐을지 모르지만은 그 말고는 뭐 크게 다를 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인간들의 삶의 기본을 모르는 채 기본에 대해서 엉뚱하게 생각하는 채
역사를 얘기하고 철학을 논하고 문학을 얘기한다. 당시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 어땠는지, 다른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어땠는지, 세계관이 어땠는지를 모르고 그 시대를 이해한다는 게 좀 난센스 같은 것이지요. 건강 수준이라는 것은 의료 수준이나 의료의 배분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사회 기반 시설 아주 일부만 이 열거를 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요소들이 다 관계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란 말이죠. 다시 얘기해서 어떤 국가, 사회, 인구 집단의 종합 성적표입니다. 수명이, 우리나라 사람들 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길다 그러면 한국 사회의 수준이 세계 톱 클래스다. 정말 엉뚱한 일로 지금 2016년, 17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걸로 우리가 몇 달 동안 참 온갖 그 신경들 거기다가 썼지만은, 그런 정말 참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은 이미 세계 톱클래스 사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반영하는 게 건강 수준 또 건강 지표란 말이죠. 이거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건강을 이해한다는, 건강 수준을 이해한다는 것은 건강에 관련된 그 문제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학과 다른 부분들, 사회 다른 부분들이 얼만큼 밀접하게 관련됐는가, 사실을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또 그 건강을 공부하는 의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여러 학문들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끄는 것입니다. 자, 인문학과 의학.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 저보다 앞서서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신과 신체, 형이상학과 형이학, 인문학과 의학이나 자연과학, 상당히 대립적으로 또는 상당히 상반되는 것으로들 많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을 탐구하는 것, 또 인체를 탐구하는 것, 이것이 같은 것이 아니고 뭔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인문학은 인간을 탐구하는 것이고 또는 인간의 정신을 탐구하는 것이고, 의학이나 자연과학은 인체를 탐구하는 것이고, 정신과 신체, 이걸 분리되는, 분할되는 또는 별개의 대립적인 그런 식의 생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런 식의 이분법이 과연, 이분법적인 생각이 과연 타당하고 적절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의학이라는 것은, 의학은 신체를 탐구하고 정신은 별 관계 없는 것이다. 의학은 인체를 탐구하는 것이지 인간을 탐구하는 것이 상관이 없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의학이라는 것은 아니다. 아니, 의학에 자연과학적인 요소가 많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도 불과 한 100년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 대학의 150년 전 커리큘럼을 보면은, 의학 커리큘럼 중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협소한 의미의 의학이라는 것이 커리큘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커리큘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역사고 문학이고 철학이고 그랬습니다. 조금 정도가 조금 다른, 지금 협소한 의미의 의학. 그런데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자연과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그것을 의학이 많이 섭취해서
실제로 활용함에 따라서 커리큘럼상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하고 다루는 데에서도 그런 요소들이 더 많아진 것일 뿐이지 저는 의학의 본성이 크게 달라졌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어떤 새로운 요소들 때문에 그게 또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저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상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인문학, 인문학이라는 학문, 의학이라는 학문이 마치 위계적인 것인처럼 과연 이런 것이 맞는가? 좀 이런 생각은 과거 전통 시대의 사고 방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선 시대의 과거 시험을 보면은 제일 위에 문과가 있고, 그다음에 무과가 있고, 맨 아래 잡과, 기타 잡과, 기타 잡과 해가지고 뭐 통역, 통역관, 그다음에 의의관, 그다음에 법률을 다루는 전문직들. 자, 전통 시대에는 동과 서를 막론하고 학문이라 그러면 지금 인문학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들 또 뭐 고상하다 그럴까 더 중시하고 전문적인 분야들 기술에 관련되는 것이고 뭔가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들 많이 생각했죠. 이게 전근대 시대의 특징적인 사고 방식이고 사회의 어떤 편제도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문과 이과라는 구분. 전통 시대 학문은 사실은 뭐 문과 이과의 구분은 별로 없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특히 일본에서 일본이 근대 학문을 받아들이면서 문과 이과의 구별이 아주 뚜렷해졌고 식민지 시기에 우리가 또 일본을 통해서 근대 학문을 받아들이면서 문과 이과의 구분이 뚜렷했단 말이죠. 아마 내 학교 다닐 때 또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지금도 아마 문과 이과가 나뉘어 있을 거고 그게 아주 엄격한 장벽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왔고 대학 진학을 할 때도 그렇고 대학 들어와서도 문과 이과라는 게 굉장히 크게 다른 것처럼 그래서 정말 서로 그렇게 뭐랄까 잘 소통할 수 없는 분야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우리나라의 어떤 학문 시스템이나 교육 제도뿐만 아니라 근대 학문이 발전하면서 예, 발전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좀 학문이 세분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소통하기가 어려워지고 장벽이 좀 높아지고 한 것들도 있지만은 특히 한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문과 이과의 장벽이 더 높은 사회에는 정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많이들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의학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의학을 자연과학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의학이라는 것은 인간학이고 바로 인문학이다. 그 의학을 하기 위해서 또는 환자들을 이해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하기 위해서 흔히 얘기하는 자연과학이라고 얘기하는 분야의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많이 이용을 하지만은 사실은 의학은 그것이 본질이나 핵심은 아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어떤 인간성을 고양시키는 것이 바로 의학 자체이고 또 의학의 목적이고 목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인문학이나 의학이나 뭐 그게 그거고 매한 가지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의료 인문학 또는 인문의학의 역할이나 또는 존재 이유가 뭐 있을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의학에서 의학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속성을 더 드러내는 것과 더불어서 또 의학이 지금 너무나 자연과학적인 그런 분야에 너무 그쪽에 뭐 몰입한다 그럴까요? 그쪽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는 의학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요소에서 멀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또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분야하고 사이의 어떤 소통이나 교류를 더 증진시키는 그러한 것이 의료인문학 또는 의료인문학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인문학의 위기 또 의료인문학의 위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 나왔지만은 인문학 자체의 위기라기보다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크다.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성찰이나 사회 비판적인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문학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많은 것이지. 자,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인문학 분야에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취업 자리가 많지 않고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것도 어떤 위기의 한 그 사인일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사인이지 그게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 특히 인문학 연구나 교육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부족한 것이 더 문제가 아니겠는가. 의료인문학의 위기를 얘기하더라도 마찬가지. 저같이 그런 걸 생각하고 공부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대로 못해서 생기는 위기가 더 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건 제 개인 얘기인데요. 저는 1977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당연히 대학은 사학과로 진학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는 의과대학을 들어오게 됐고 처음에는 생리학이란 분야, 영어로 피지올로지란 분야를 공부하다가 의학사 또는 인문의학은 좀 뒤에 본격적으로 전공 분야로 갖게 됐지만은 그래서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대학 입학 때부터 역사를 공부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학을 또 생리학을 공부한 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도움이 된다. 사실 나도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면서는 인문학과 의학에 대해서 상당히 대립적인 거, 이분적인 거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는 의학을 공부하면서 또 역사를 공부하는 게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또 장점을 많이 가질 수도 있다. 어쩌면은 보지 못했을 부분들을 분야들을 보게 됨으로써 역사에 대한 이해 또는 현실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폭넓고 좀 더 예리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인문학이나 인문학의 어떤 필요성 또는 효용성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뭐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죠.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많은 분야를 접해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학제에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으면 아까 문과 이과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면은 사실 뭐 새로 융합을 얘기하고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무슨 통섭을 얘기하고 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융합을 얘기하고 통섭을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장벽을 높게 쌓아놓고선 장벽을 허물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장벽 자체를 낮추고 소통을 더 강화, 미리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그렇지 못한 형편에서는 인위적으로라도 이렇게 소통하고 통섭하고 융합하려는 노력 이런 과정을 자꾸 만들어내고 대화를 많이 하는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평균 수명 30세 영아 사망률 30%인 시대 오래된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하고 평균 수명 80세 영아 사망률 0.3%인 시대 전혀 다른 시대죠. 인간 자체 유전자가 변한 건 아니지만은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변했단 말이죠.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 인간을 이해한다, 인간 사회를 이해한다, 역사를 이해한다 또는 미래를 전망한다는 것이 좀 절름발이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변화해왔고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고 그런 인간과 세계 또 그걸 접하다 보면 그 생기는 인간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런 의학과 또는 인문학 이것을 편협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좀 더 폭넓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서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얘기들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면서 또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가 미처 하지 못한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겠고요.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